오피스 남편.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전 남편이 없어요. 아, 와이프를 구하시네. 아, 조건이 그냥 와이프라고? 와이프를 구합니다라고 유튜브 영상 올리자고? 아, 지금 너무 바빠서 저 약간 미쳐버릴 것 같은 거 알죠? 왜냐면 제가 지금 저번 방송하고 진짜 일주일 지나고 지금 방송 켜는 거거든요. 일주일 내도록 진짜 일만 했어요. 근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자고 일어나서 일, 밥 먹으면서 일, 똥 싸면서 일. 오늘 컨텐츠 찍을 거예요. 컨텐츠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개판이야 지금. 2주 동안 개별로 찍은 영상이 단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제가 존나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쁘거든요. 오른팔은 이미 이제 내정자 했고, 눈쟁이의 왼팔 모집을 해야 됩니다. 눈쟁이의 왼팔 모집. 이게 피똥 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피똥 쌀 것 같아 진짜. 일단은 제가 하는 일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시나리오 구상, 제품 수급, 테스트, 촬영, QC, 광고주와의 사투. 두 번째, 트위치. 눈쟁이가 하는 일이 대략 이 정도고, 집 정리, 택배 발송, 일정 관리, 이제 잡다한 일 처리, 내 밑에서 내가 말하면은 그걸 밑에 전달하고, 대부분 비서나 매니저 같은 역할인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돈 관리 등 세금 계산서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 꽤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고요? 하, 제 왼팔인데요. 월급은 어느 정도 생각하냐고요? 아, 이뻐야 하냐고요? 가산 플러스 알파. 여자만 되냐고요? 아니 남자도 상관없음. 아, 200 받고 누가 1위를 해. 200은 아니지. 근데 워라벨이 널널할걸요? 이 정도 업무가 빡빡한 업무는 절대 아닐걸? 업무 나가는 일이 밤이나 새벽에도 있냐? 새벽은 없습니다. 12시 지나서는 없음. 그리고 아침도 없음. 점심부터 9시에서 12시? 12시까지는 근데 온라인이지. 내 옆에 12시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건 아니지? 점심 비용 지급? 내 옆에서 있으면 밥은 내가 당연히 다 사주지. 아, 와이프를 구하시네. 아, 조건이 그냥 와이프라고? 와이프를 구합니다라고 유튜브 영상 올리자고? 나는 밥은 안 할게요. 왜? 아니 씨,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식을 개같이 할 거면 일을 왜 해요? 야근수단 주냐고요? 아, 10시 이후면 야근수단 당연히 있지. 그냥 부인을 구하자고요? 부인을 뽑겠습니다. 왼팔은 몸 쓰는 일을 할까? 물리적으로 하는 거니까 벤치마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제 왼팔이한테 시키는 거지. 차라리 그게 좀 더 깔끔한 느낌일지도? 오피스 남편.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전 남편이 없어요. 몸 쓰는 거는 따로 필요한 영역이 있냐고요? 아! 역량! 아니 3대 500 수준까지는 아니고 막 방구석 페인인데 갑자기 잘 하겠습니다 막 이래서 오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정도면 할 일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흡연자 안 뽑음. 근데 이 정도면 일 많음. 내가 해봐서 이 정도면 많음. 왜냐면 B롤이랑 촬영하는 것만 해도 이게 25%가 비중이 이미 들어가죠. 여기 이제 벤치마크가 뭐 내용 따라서 다를 텐데 보통 한 10에서 25%쯤 될 거고, 집 정리 뭐 10%, 택배 발송 10%, 운전이 20%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러면 대충 끝난 거 아닌가? 나이 제한은 있어요. 나이 제한은 그래도 나이 20에서 남녀 분갈이. 해외여행이 결격 사유가 없어야함. 아, 벤치마크 전부 하는 거 아님. 내가 알려줄 거임. 노가다성이 짙은 것 위주로만 시킬 것. 컴퓨터 관련 정보에 빠삭하면 좋음. 사는 지역도 중요하긴 하지. 우리 집 근처에 있어야 되지. 지역은 근처에, 강서 근처. 어차피 김포 출근임. 왜냐면 너무 멀면 별로야.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인천, 부천 뭐 요런데 뭐 적어도 1시간 출근 이내 거리는 있어야지. 왕복 차비 대중교통 기준. 근데 어차피 택시로 출근 시킬 거임. 자차 있으면 자차를 오세요. 자차 있으면 기름값을 주고, 자차가 없는 사람이면 이제 택시 출근을 시키는 거죠. 왜냐면 귀찮음. 그냥 오라고 할 때 빨리 왔으면 좋겠음. 대중교통은 못 자거든요. 근데 전날에 늦게 자가지고 피곤해도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 안에서 잘 수 있음. 근데 택시 안에서 자면은 여기 와서 약간 빠릿빠릿하게 일하겠지? 저는 생산성을 중요시합니다. 회사 밖에서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데 회사 도착했는데도 회사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니 뭐 휴대폰 보는 건 상관없음. 근데 카톡 보고 이지랄 하면은 거심. 컴퓨터 커뮤니티 보고 있다? 합격. 컴갤러 우대요? 아, 컴갤러 우대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컴결무신 유동무신 소리. 아 바이럴. 아 쉬는 시간에 눈쟁이 바이럴 해야 된다. 오케이. 눈쟁이 자꾸 보니 호감인 것 같은데. 어? 그럼 이제 눈쟁이임? 근데 이 정도면은 할 사람 있지 않을까요? 아 내가 왜 이 청결을 넣었냐면 나랑 항상 붙어야 되는데 청결 관리가 안 돼 있다? 아무리 튼튼해도 기본적인 청결 관리가 안 돼 있다? 바로 컷이에요. 왜? 내가 불편해지는 순간 컷입니다 그냥. 하지만 네가 불편한 건 상관없다. 꼬우면은 시켜주던가. 그럼 돈은 더 줌. 이 정도면 근데 좀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만 돼도 내가 할 업무량이 진짜 많이 줄어든. 솔직히 어려운 조건은 아니. 아 근데 솔직히 이 촬영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조건에 어느 정도 포함일 수도 있는데 지원은 메일로 주세요. 급여는 최소 250 이상? 당연히 세 전이죠 이거는. 능력에 따라 당연히 알파. 에이, 능력이 되는 사람이면은 뭐 왔는데 와 촬영 막 하고 막 이력 빠삭하고 막 컴퓨터 관련 막 하고 막 어? 한 350 드려도 되겠는데요?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컴퓨터는 제공 안 해주냐고요? 아니 몸 쓰는 일인데 필요해? 노트북 한테? 카메라 고정시켜서 쓰는데 기술이 필요하냐고요? B로를 찍는 건 고정을 해서 찍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방도 지원이 되냐고요? 대기하는 하는데 제가 당장 뭐 집을 구해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지가 왜 이렇게 좋냐고요? 이게 좋은 건가? 아 난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회사를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개발자 뽑는 수준에서는 후지다고요? 어? 에? 나는 지금 몸 쓰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개발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비흡연자, 흡연자라고 안 뽑는 회사 있다고요? 내 옆에 있는 건데 당연히 내가 정하는 거지. 내 옆에서 담배 냄새 풀풀 풍긴다? 이 말도 안 되는. 비타스틱까지는 허용. 아 군필이어야 됩니다. 면제? 아, 안 돼. 국가에서 면제를 줬다는 거는 일단 기본 조건이 대부분 탈락인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 애주가 되냐고요? 아 애주가? 뭐 술은 저도 마시니까 애주가는 괜찮은데 이제 업무 능력에 지장이 생기는 거면은 안 되죠. 아 근데 이건 조건이 아니고 기본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조건으로 적고 있는데 그냥 기본 아닙니까? 아니 어느 회사를 가도 기본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거? 이거를 조건에 적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수준임. 군필 막 이런 것들 다 기본이잖아. 뭐 알바 뽑는 거 아니고 직원으로 뽑는 거면은 보통 다 기본이 들어가잖아요. 네 유튜브에 영상 올릴 거고 모집 요강입니다. 눈쟁이 왼팔 모집 요강. 나중에 이제 왼발도 하고 오른발도 하고 몸체도 해가지고 엑조디아 만들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